자, 11월 첫째 날 또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새해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연결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정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코드는 감사입니다. 2020년 생각하면 코로나가 점령한 것이 열 달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차단되고 단절되고 막히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란 말인가 하는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진짜로 불편하고 막막하기 그지없고 한 속에서도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자녀도 없고 누군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반추하고 새로운 삶을 기약하는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온라인 예배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다 하는 감사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터넷 실력도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였고요. 또 지구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갖고 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지만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눈으로 보면 삶에는 감사의 조건이 풍부하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나면 감사가 보인다. 여러분들 거듭나셔서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한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들로 변화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어느 날 학교 앞을 지나다가 봤다며 이런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저게 뭔 일일까? 그리고 마음을 고쳐잡고 쏜살같이 화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가게 이름을 봐서라도 제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되면 새신교회까지 피해가 오잖아요. 뭐 썩은 거라도 판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이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제 것도 아니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저 가게가 잘 돼야 뭐 나한테 뭐 생기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이름으로 인한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대한 이름 두 사람이 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건희 삼성 전 회장 또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관심도 가졌고 충격도 있었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로 말하면 34회 총회가 있어서 10분의 새로운 이름 또 한 분의 새로운 이름이 각각 감독과 감독회장으로 뽑혔고 그분들이 취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 또는 호칭과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간이었습니다. 공자님의 말씀 중에 정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이름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 정명이라는 게 뭐 아마 상세하게 설명하면 어렵겠지만 공자님은 여덟 글자로 요약하셨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임금군신하신 아버지부아들자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우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글자들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호칭들이죠.
뒤에 똑같은 글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 이름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공자께서는 정명이라, 바른 이름이다,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공자께서 살아가셨던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온 나라들이 그냥 일어섰다 망했다가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500년 정도 됐는데 이 시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신하도 신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아버지도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 혹은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한 그러한 것이 세태의 팽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답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 직분에,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누구라서 쉬운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이름은 이름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우리는 끝내 정명, 바른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정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인생에 세워두고 내가 이름에 합당하고 호칭에 합당하고 내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 달려가야 우리 삶의 변화와 그리고 발전과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우 모두가 11월 한 달 동안 이와 같은 정명하는 변화, 이 변화를 이루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삶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2020년 들어서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구원론, 기독교는 어떻게 구원되는 이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두 단어로 줄이면 칭의 그리고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그 여겨주시는 삶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감리교적으로 조금 더 세분해서 몇 가지 단계로 더 나누었습니다. 먼저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것을 선행은혜, 선행은총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니우침을 갖고 주님께로 나올 때 칭의되고, 칭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가고, 이 삶을 평생 지속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롭다 이렇게 내가 칭해 줄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명찰을 붙여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들을 의로운 편으로 옮겨주시는 거라고. 대신에 우리 내부는 아직도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인간으로 끝나는 것, 칭의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 하시는 일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하기를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표면을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생이라, 거듭남이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칭의는 겉표면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신생, 거듭남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성화로 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출생이 아니고 신생이냐? 왜 거듭남이냐? 두 번째 태어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처음 태어나던 창조 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창세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외모도 포함하고 하나님의 감정도 포함하고 하나님의 도덕성도 포함하고 하나님의 통치력, 지도력도 포함하고 뭐 이런 옹마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겠느냐 했을 때 웨슬리는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에덴 동산, 오늘 우리로 치면 이 지구가 되겠죠, 지구의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창조된 우리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현상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웨슬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그 자리에 마귀의 형상, 말은 무시무시합니다,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스며들어서 거기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귀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교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노릇 하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지, 이게 스며들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형상은 인간의 욕망과 정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태어날 때도 원죄의 그늘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사망의 그늘로 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게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운명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고위 관리, 아마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벼슬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그 사람이 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통의 관점으로 봤다.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많이 달라요. 근데 많이 다른데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고기 잡 어촌 마을에 지나가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고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관을 지나가다가 세리를 보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책상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오히려 반대로 열두 제자의 이름도 잘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가 계시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길고 긴 대화를 나눠요. 주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설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남자 제자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고위관직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제자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이 다음 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예배에 관한
구원에 관한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분이다 싶어서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꺼내 인도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이후에 됐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이 대화를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가르침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훅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가 어차피 그것 때문에 왔는데 또 그 거듭남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니고데모의 질문은 거듭남의 의미보다는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거듭남에 대한 요즘으로 따지면 과학적인 설명 혹은 철학적인 정교한 질문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아주 심오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웨슬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 거듭남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해설을 합니다. 먼저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바람에 비유했다.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로 올라갔다 어디서 내려가는지 이런 것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에 착안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또 친밀한 과학적이나 혹은 철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이야기.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어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상황을 잘 알아도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어디서 다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소리는 듣는다 이런 이야기.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과정을 뭐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종합해서 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 지금도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은혜 받은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인 법칙으로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걸 이해할 길도 없다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 사람이 거듭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거듭남, 바람 같은 거듭남 이것을 그가 새롭게 분석하기를 위로부터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로 다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웨슬리는 그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 양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식의 변화,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부터 죄 없다,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이 명찰을 붙여주신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직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뭔가 변화가 싹 튼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듭남의 가능성이 움트고 거듭남의 그 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시 눈을 뜰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 저 수험생을 위한 찬양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다시 치유되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에바다 기적, 귀가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진 이 장애인은 주님으로부터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과 만져주심을 체험했는데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기뻐해라, 이제부터 너는 들을 수 있고 이제부터 너는 말할 수 있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보았던 눈이 멀었던 장애인,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안수 기도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안수를 했더니 사람 같은 게 막연하게 보입니다. 나무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됐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더니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밝히 모든 것을 알게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장애인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알던 세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아, 주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주님을 주목해서 보는 그러한 변화를 내면에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주는 혹은 마귀의 유혹 같은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면에서부터 열려오는 에바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거듭나는 단계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샘솟기 시작하고 충만하게 생기는 그러한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깨어나서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 선과 악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살아가면서 그냥 체험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한순간에만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웨슬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내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듭난 삶이 되고 거듭나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신생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삶의 숱한 고난 속에서도, 곤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갈망하고 그 길이 진리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웨슬리는 이 신생, 거듭남이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야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금 웨슬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영생입니다. 거듭나면 얻게 되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제대로 된 행복은 거듭나지 않으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야만 제대로 된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간의 성품, 그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움이나 질투나 증오나 탐욕이나 복수심으로 연결되게 마련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웨슬리는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성품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스스로 날마다 지옥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만 우리의 욕망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우리를 망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조건들, 이게 다 거듭나야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웨슬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형태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송명희라고 하는 기독교 시인을 아시죠?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았습니다. 한평생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몸 한 치를 움직여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일이 거울을 보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지옥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치열한 과정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어서 움직이지 못했기에 그는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유난히 촉각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은 대표적인 시가 나라고 되어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연필을 들고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가 연필을 들고 써내려 갔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써내려가다가 펜을 집어 던졌대.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못 써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써라, 못 씁니다. 써라, 못 씁니다. 실갱이 하다가 다시 거듭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펜을 들어서 마지막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장애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는 일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슬픔도 많지 않습니까? 갑갑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아니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날마다 탄식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답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인 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거듭남의 은총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불안하십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부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요, 그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다 거꾸러지더라고요. 거듭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고 그 계획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신앙적인 정명, 신앙적으로 바른 이름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는 세상의 잘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리를 더 깊게 들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거듭나셔서 늘 천국을 누리시고 늘 영생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